가지로 만드는 정말 쉽고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양파 반개를 0.5cm 두께로 썰어줍니다. 가지 두 개도 반달 모양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. 가지를 그냥 기름에 볶으면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서 느끼해지니까 끓는 물에 1분만 데쳐주겠습니다. 데친 가지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시고요. 기름은 살짝 두 큰술만 둘러주겠습니다. 돼지고기 아무 부위나 200g 넣고 후추 뿌려주고 고기가 살짝 익으면 양파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. 굴소스를 꽉 찬 두 큰술 넣고 고기에 양념이 배이면 가지를 넣어줍니다. 한번 데쳐낸 가지이기 때문에 센불에 빠르게 볶아주세요. 토치를 활용하시면 불맛과 함께 모자란 화력을 보충해줍니다. 밥 위에 가지 올려주고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고추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. 따뜻할 때 맛있는 식사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